전쟁의 상흔은 남아있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태적 자원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기도 하죠. 바로 비무장지대입니다. 비무장지대가 평화의 길로 조성돼 시민들에게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송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립니다. 판문점과 금강통문에 이어 북으로 가는 세 번째 길이자 1953년 분단 이후 문을 닫았던 31번 국도. 비무장지대를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한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이 열렸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거의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길이 되겠습니다. 금강산에서 내려온 계곡물은 남쪽으로 흐르고 있고 전차의 통행을 막기 위해 세워둔 바위도 철조망과 지뢰 경고 표지판도 70여 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30분 정도 걸어가면 비무장지대와 바로 맞닿은 3대교 통문이 나옵니다. 이곳 3대교 통문은 민간인에게 처음으로 개방됐습니다. 여기서 2.6km 떨어진 곳에는 남과 북을 가르는 군사 분계선이 있습니다. 금강산 가는 길이라는 이름의 양구 코스는 천혜의 비경으로 불리는 두타연을 지나 3대교 통문까지 이어지는 17km 구간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생태와 역사적 상징성은 관광객들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이북분이셔가지고 또 이제 시장민의 아픔도 알고 저희 국민들이 정말 이 좋은 곳에 그다음에 이 역사적인 곳에 꼭 한 번씩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양구 코스를 포함해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 지역 10곳은 올 연말까지 시민들에게 테마 코스를 개방합니다. 지난 2019년 시범 운영 후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운영을 중단한 지 3년 만입니다. 비무장지대 인근을 직접 걸을 수 있는 횡단 노선도 내년에 개통됩니다. 인천 강화에서 시작해 강원도 고성을 잇는 총길이 524km 구간입니다. 그것도 이 비무장지대에 가는 곳이 특별히 이제 생태 자원이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보존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평화 생태라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관광 아이템을 만들어서 DMZ 평화의 길,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